그렇게 고치고 썼던 편지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한 문장만. 한 번은 아, 나 진짜 한번 시인 한번 돼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. 중학교 1학년 때. 제목이 신호등은 있어야 된다예요. 신호등은 있어야 된다. 아, 시의 제목이. 네, 네. 그 진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질서는 무엇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. 인도를 걷는 사람과 차도를 걷는 사람. 나는 인도를 걷고 있고 나중엔 차도를 걷을 것이다. 그렇다면은 둘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? 아, 정답은 신호등이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고친 적이 있어요. 제목은 신호등은 있어야 된다.